정이 벡터고 벡터가 정이야. 그 PDF 파일을 벡터 이미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 아무리 PDF 파일로 돼 있는 이 얼굴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웃고 있잖아. 이거를 확대해도 해상도가 떨어지지가 않지. 그러니까 글자가 안 깨지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점들을 다 벡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하면 벡터를 실수배해버리는 거니까 점의 위치만 바뀌는 거야. 어차피 점으로 디지털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잘 봐.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걸 100배 얼굴을 확대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늘리는 게 JPG를 늘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위치를 바꾸는 거라니까 그냥. 위치를 바꾸는 거야. 1,3을 3배 하면 3,9가 되거든. 그러니까 원점이 시점이다. 아무튼 원점이 시점이라고 보면 아니 봐봐. 내 말이 지금 이 말이라니까. 원래 1,3이 있었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게 한마 둘 세 배면 얘가 3,9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시점에서 요 벡터가 2벡터로 바뀌는 거니까 벡터 자체가 세 배로 늘어나잖아. 점을 뭐 했을 뿐인데 실수배했을 뿐인데 그런 개념이라니까. 점이 벡터고 벡터가 점이라고. 모든 점들 다 벡터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벡터 이미지라 그래. 벡터 이미지. 이미지는 무조건 다 점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를 다 벡터로 본 거니까 벡터로. 그런 느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